오셨구나, 오셨어. 에? 오빠, 뭐가 온다는 거야? 나 말이야? 아니, 너 말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우리의 지름신님이 오셨단 말이야. 이번엔 또 뭐길래 지름신이 와? 짜잔. 이보다 더 작을 순 없다. 아이팟 셔플 3G야. 어? 우와, 진짜 작다. 귀여워. 오늘 프리즈 단어하는 이건가 보구나. 좋아, 그럼 바로 고고씽. 귀엽다. 아이팟 셔플 3G. 그렇지. 아이팟 셔플 3G는 이전 셔플 2G보다 크기로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거든. 거기에 세로로 날씬해져서 디자인이 아주 훌륭해졌어. 와, 좋은데? 근데 성능은 어떨까 몰라. 디자인도 심플해 보이는 게 성능도 심플할 것 같은데? 원래 셔플이 좀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심플하게 음악 재생 기능만 딱 있다고 보면 돼. 4GB 용량에 음악을 마구 넣어서 그저 열심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그게 땡이야. 뭐 다른 것처럼 부가 기능이나 뭐 그런 건 없어? 없어. 그 흔한 FM 라디오 기능은 물론이고 구간 반복도 없어. 뭐야, 근데 지름신이 왜 온다는 거야? 기능이야, 없지. 음악 듣는데 굳이 그런 기능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 대신 이건 10시간의 재생 시간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이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라고. 그럼 노래 선택은 어떻게 해? 본체엔 아무것도 없잖아. 노래에 대한 조작은 여기 이어폰에 달린 리모컨으로 해야 돼. 이 작은 리모컨으로 모든 조작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재생 및 입시 정지, 두 번 누르면 다음 트랙으로, 그리고 세 번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이런 식이야. 물론 볼륨 조절은 여기 위아래에 있고 말이야. 폴더 선택을 하거나 노래 제목을 알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돼? 다 방법이 있지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는 거야. 길게 누르다 보면은 지금 재생 중인 음악의 제목과 가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이지. 셔플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능이야. 재생 목록을 바꾸는 건 보이스 오버 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누르면 이 하고 신호음이 들리면서 목록 이름이 들려. 원하는 목록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땡. 오, 보이스 오버! 이거 꽤 좋은 거 같은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왜 이 오빠가 처음부터 말 안 해준 줄 알아? 어? 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있지. 아주 가슴 아픈. 아, 이 보이스오버는 총 14개 국어를 지원하거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지원 안 해. 뭐야? 이놈의 애플은 한국에 버젓이 판매는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완전 기분 나쁜데? 오빠, 이거 꼭 써야 해? 아니 뭐, 근데 너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고 이쁘잖아. 이 오빠가 곧 다가올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거든. 몸짱 프로젝트. 오빠 그거 매년 몇 번씩 시도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이제 믿기지도 않는다고. 안 와. 기다려보라고. 이번엔 진짜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오빠, 내일부터 운동하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3,800원짜리 삼겹살 콜? 안 넘어가. 마녀, 사라져. 사라지라고. 싫은 말고. 그럼 난 이만 간다. 안녕. 저런 악마. 난 셔플에 음악 가득 채워서 운동이나 할 거야. 고고씽. 아자, 아자. 다음에 몸짱으로 돌아오겠어. I'll be back.